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 한 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데 언약하고 계약은 다르죠.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해서 맺는 것이죠. 서로 상대에게 이익을 같이 나누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죠. 뭐 아브라함이 뭘 내가 뭘 해드리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기초해서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지켜야 되지, 언약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명령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너를 아비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항상 성경에 볼때그 앞절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따다가 우리가 아주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쓰기도 하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완전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야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주께서 뭐라고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셨냐면 그 전능하신 나는 전능자라는 말,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 그러면 그걸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을 살때 그렇게 완전하게 할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하셨다. 그래야 보면 그 언약은 변함이 없던 거예요.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 굳건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너를 내가 뭐라게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삶을 그렇게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언약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자 시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참 방황을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참그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냥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저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율법이라는 담을 쌓아서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탁 쌓는가 이거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별로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이렇게 딱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기보다 이거가 좀 마음의 번민이 오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사는 됐고 성경을 남기면서 그저 믿는 부분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믿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시골에 어디인지는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가는데 침례교회 목사님, 침례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또 그런 털어놨죠. 내가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율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분리시키는가. 그렇게 이제 그게 고민이다.
그 때문에 성경 믿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묻더니 이 구절에 있네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니까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와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모른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 그러니까 율법을 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으로 나가지 못하게 쌓은 것이고 그 율법 안에 모든 이들은 다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무릎을 탁 치고 야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못 믿을 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율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여기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다 그런데요 8일 만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또 물어봐야 되니까 어떤 닥터한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8일째 되는 때는 애기들이 아주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 내가 무릎을 쳤다. 하나님께서 참 정말 하나님이시 전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좀 귀한 일들을 하시도록 이렇게 언약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능력도 행하시고 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이 아침 미명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실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